오늘은 PCR 검사를 하러 갑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소견서를 써주셨어요. 우리 둥둥이가 이틀 뒤면 탄생하네요. 출산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 검사 무사히 하고 오도록 하도록 할... 내일 음성이 나오길 기원하며. 오늘은 고구마 튀김을 시켜봤어요. 최후의 만찬 점심은 엄마가 끓여주신 라면 국수입니다. 주식 시황을 보시며 식사하신 어머니. 닭봉아, 순이야. 이거 둥둥이 건데 이렇게 좋아하면. 그녀는 ISFJ였다. 그게 뭐야? 에너지를 안에서 받는 스타일인 거지. 바깥에서 받기보다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속 안에서만 받는 것도 아니야. 오. 뗀 것 같아. 아우, 잘했다. 오. 세면도구 다 챙겼나요? 네. 면도기, 칫솔. 네. 위험하니까 조심, 항시 조심. 따라따라따. 오, 꽤 괜찮은데? 이건 기저귀 가리대예요. 1층입니다. 이제 병원으로 가요. 엄청 부었어요. 왜 이렇게 부었지? 진짜? 일찍 일어났는데? 잠이 일찍 깨서 유튜브를 봤어요. 마지막으로 본 유튜브는 산에 맞선 짤이랑 도깨비 짤.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긴장? 긴장? 나는 너무 배고플 것 같아서 긴장된다. 벌써 배고픈데 큰일이다.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사진 찍는 거 알고 조용히 하네. 갑자기 둥둥아, 너 엄마랑 똑같생겼네. 엄마 닮았구나. 좋았네.
너무 냄새난다. 문 열어. 아니야, 괜찮아. 심한데? 네, 왜 사람들이 먹방을 보는지 알겠다. 대리만족이네. 김치의 익은 정도는 어때? 되게 좋아. 아니, 어느 정도 익었냐고. 잘 구웠어. 쉬었어? 아니면 적절? 더 익은 거에 가까워. 저의 밥은 이겁니다. 맛있다. 아침 식사 시간 7시 30분. 내가 맞춰볼까? 냄새로? 안개라도 맞추면 괜찮아. 오뎅 있는 것 같아. 소름. 있어? 어. 김 싸 먹어봐. 미역국은 밥을 말아서 김치랑 먹어야 되는데. 엄청 부었다. 드디어 앉았습니다. 일어나기도 했어요. 지금 몇 시야? 10시 50분. 점심 11시인가 보다. 네? 왜 들렸는데 식판 오는 소리가? 안 오나? 이야. 첫 식사네. 우와, 나름 통이 큰데? 진짜로 오빠 거 안 부럽다. 조금 부러운데. 빠라바라빠. 입자도 참 곱다. 진짜 곱게 바라는 거. 그러니까. 나름 이것도 있어. 동치미. 너무 설렌다. 맛있게 먹어. 네.